안녕하세요. 오늘 만들어 볼 제품은 곰돌이 마스크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곰돌이 얼굴 안쪽 라인은 완성선이고 바깥쪽 라인은 시접선입니다. 시접선을 따라서 잘라 주겠습니다. 꼭 시접선에 맞춰서 잘라 주셔야 돼요. 다른 원단도 바깥쪽 선을 따라서 잘라 주세요. 이 원단도 마찬가지로 바깥쪽 선을 따라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아플리케용 원단들을 다 잘라 주었습니다. 겉감은 바느질을 하면서 올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아플리케가 끝난 뒤 잘라 줄게요. 마스크 원단 위에 점선이 있는데 귀 점선 위에 똑같은 귀 원단을 올려주세요. 아플리케 시접을 접어주고 핀으로 고정해주세요. 동봉되어 있는 겨자색 실을 꺼내주세요. 매듭 짓는 방법은 실 끝을 검지 끝에 올려두고 바늘 끝에 실을 3, 4번 감아준 뒤 바늘만 빼주세요. 바늘을 겉감 밑에서 겨자색 원단 위로 빼주신 다음 다시 밑으로 들어가 사선으로 감침질 해주세요. 시접을 안쪽으로 접어주면서 감침질 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난 후 바늘을 뒤로 빼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귀 안쪽 부분은 밝은 원단이기 때문에 따로 가지고 계시는 밝은색 실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시접을 안쪽으로 접어주고 바느질해 주세요. 동그르기를 해줄 건데 사선으로 여러 땀 바느질 후 잡아당기면 실땀이 최대한 시접 겉으로 나오지 않는 기법입니다. 한쪽 귀가 완성되었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 귀가 완성되었으면 이번엔 얼굴을 붙여줄게요. A-5 밑에 점과 겉감 얼굴 점선에 있는 큰 점을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 핀으로 고정할게요. 아래쪽도 시접을 접어서 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다른 부분도 시접을 넣어서 핀으로 고정해 줄게요.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빼주세요. 그리고 아까와 같이 공그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트 원단을 붙일 건데 하나는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 그려진 위치에 하트를 올려놓고 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하트 원단도 공그르기 기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운데에 가위밥을 내시면 바느질이 수월해집니다. 하트가 완성되었으면 매듭을 지어주세요. 곰돌이 입을 얼굴에 있는 점선과 큰 점에 맞춰 올려주시고 핀으로 고정해주세요. 공그르기를 이용해 바느질해주시면 됩니다. 곰돌이 얼굴 원단 점선과 맞춰서 바느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곰돌이 입 아플리케가 끝났고 바늘을 뒤로 빼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곰돌이 앞발을 얼굴 원단 옆 점선에 맞춰 올려주세요. 왼쪽 앞발부터 먼저 붙여볼게요. 점선에 맞춰 시접을 접어주신 후 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시접을 접어가면서 공구르기 해주시면 됩니다. 한쪽 앞발이 완성되었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매듭을 지어줄게요. 동봉되어 있는 눈, 코 단추를 꺼내주세요. 가장 큰 게 코, 작은 거 두 개는 눈입니다. 코 먼저 붙여줄 건데 중앙으로 바늘을 빼주신 다음 바늘을 통해 단추를 끼워주세요. 한 번만 하면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하셨으면 매듭을 지어주세요. 눈 중앙으로 바늘을 빼서 눈 단추를 끼워주시고 바늘을 뒤로 빼서 바느질을 두 번 반복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남은 검정색 실로 곰돌이 입을 수놓아 줄게요. 백스티치 기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 땀 앞으로 떠주시고 다시 뒤로 가서 한 땀 앞으로 떠주세요. 박음질이랑 같은 기법이고 작은 땀수로 해주시면 됩니다. 곰돌이 입을 수놓아 주었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아까 자르지 않았던 겉감을 초록선에 맞춰 잘라주세요. 동봉되어 있는 고무줄을 꺼내 붙여줄게요. 우선 고무줄을 반 접어 잘라주세요. 끝부분에 고무줄을 올려주고 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완성선에 맞춰 박음질로 꿰매주시면 됩니다. 여러 번 꿰매주셔야 튼튼해집니다. 바늘을 뒤로 빼서 매듭 지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여러 번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솜 위에 안감과 그 위에 겉감을 마주보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 핀으로 고정해주세요. 바느질을 하기 전 원단에 창구멍 표시가 없어서 왼쪽 아래에 수성펜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동봉되어 있는 분홍색 실을 꺼내 두 겹으로 매듭 지어주세요. 시작 부분은 두세 번 정도 되돌아받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은 쭉 홈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 촘촘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음질을 하셔도 좋지만 이 정도 홈질로도 마스크가 튼튼하게 완성이 됩니다. 고무줄이 있는 곳은 박음질로 바느질 해주세요. 창구멍 입구까지 촘촘하게 바느질을 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셨으면 매듭 지어주세요. 바느질 선 옆으로 솜을 바짝 잘라주시면 됩니다. 각이 진 모퉁이 부분은 바짝 잘라주시고 곡선 부분에는 가위밥을 내주셔야 뒤집었을 때 각지지 않고 예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창구멍을 통해서 원단을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손톱으로 시접 정리를 해주세요. 핑크색 실을 이용해 외곽선을 따라서 퀼팅 해주세요. 1cm 정도 뒤에서부터 퀼팅할 곳으로 나와주시고 실을 살짝 당겨서 매듭을 숨겨주세요.
곰돌이 얼굴 외곽선을 따라서 최대한 가깝게 퀼팅해 주세요. 앞발이랑 하트에도 똑같이 퀼팅을 해주시면 돼요. 매듭을 지어주시고 나왔던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 아무 곳으로 빼준 뒤 매듭을 숨겨주세요. 겉감 분홍색 선 따라서 가로로 퀼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어땀 떠주시고 실을 잡아당겨주면서 퀼팅해주세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매듭을 짓고 숨겨주세요. 귀여운 곰돌이 마스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